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술의 공격 잠수함을 최초로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네, 북한 내체는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술핵 잠수함 진수식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새로 건조한 전술핵 잠수함은 배수량이 3,000톤급인 로미오급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함상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수중에서 쏘아올릴 수 있는 발사관을 장착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건조한 모델은 기존의 디젤 엔진 잠수함에 SLBM 발사관 등을 추가한 것일 뿐 핵추진 잠수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중에서 은밀히 기동해 전술핵 탄두를 탑재한 SLBM이나 핵거래 형식의 수중 핵무인 공격정을 불시에 발사할 수 있어 우리 군에는 분명한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은 진수식 연설에서 잠수함은 통칭 작전 능력으로 평가되지만 어떤 무장을 탑재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며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 잠수함이라는 것이 자신의 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군옥 영웅함 건조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모든 중형 잠수함을 공격형으로 급속히 전환해 기존 잠수함의 핵 잠수함화를 실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잠수함 공장 기술자 노동자들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더 큰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며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조바심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 등 양국 군사 협력을 통해 핵 잠수함 기술 이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진수식 다음 날인 어제는 시험 항해를 위한 출항 준비를 하는 전술핵 잠수함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